유럽 전체가 항해 사업에 투자를 하며 열을 올리고 있을 중세 사람들에겐 동그란 구체의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땅들을 평면에다가 표현해내는 지도 기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글에서 보는 형태의 평면 지도는 1596년 스페인에 이어 영국과 함께 바닷길을 주름잡던 네덜란드의 메르카도르에 의해 고안된 점장도법이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중세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려울 게 없었겠지만 평면에 나타난 지도는 볼록 튀어나온 적도에 가까울수록 작게 표시되고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크게 보이는 왜곡이 매우 심하답니다. 참! 플레이트어스라고 요즘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더군요. 평면 지도에서는 무척 큰 그린랜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령이 그린랜드는 평면 지도에서는 인도보다도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를 인도와 비슷한 위도로 이동을 시켜보면 사실은 인도보다도 훨씬 작은 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국, 이베리아 반도,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유럽을 볼까요? 호주를 유럽에 옮겨보니 유럽을 다 덮고도 여유가 한참 남는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위축되어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로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부여나 고구려 시절의 광활한 국토에서 자꾸만 분열이 되어 선긋기가 되풀이 되면서 지금은 한반도 크기로 전락했지만 그나마도 남한 북한으로 분열이 돼서 또 선긋기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넓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유럽 문화의 뿌리 그리스의 면적과 우리 한국의 면적을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침략을 하고 도자기, 향료, 비단, 커피, 차 등을 사고 사람을 동물처럼 잡아 노예로 팔아 지금의 금융자본주의의 시대를 연 유럽이 세계사에 나오는 세계 그 자체인 줄 알았는데 면적을 보니 뭐 그저 뒷동네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어서 통일이 돼서 북한이라는 바다에 가로막힌 섬나라 남한이 아니라 다시 하나된 나라를 희망해봅니다. 을사늑약 직후에 일본과 청나라에 의해 이루어진 간도협정 직전엔 우리나라가 분단전보다도 훨씬 더 넓었습니다. 1920년 로마 교황청이 작성한 교구지도의 원본을 보면 한반도의 서울, 대구, 원산의 세 개의 교구로 나눴는데 간도 지역이 원산 교구에 포함되어 있어 간도와 한반도가 동일 생활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답니다.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빼앗긴 간도도 찾아와야 하는데 독도 문제도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도상의 여러 나라들을 확인해보면 아프리카, 브라질이 평면 지도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고 러시아나 캐나다, 미국이 생각보다 작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구글에서 집계한 국가별 면적 크기 순서를 참조해보면 이 영상의 비교 결과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